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합시다. 오늘 아주 출석이 좀 재조하네. 자, 시험 기간이라서 여러분 공부한다고 바쁘죠? 시험 여러 과목 칠것 같은데, 그죠? 거의 다 대부분 다 시험을 칠것 같은데. 자, 오늘 12장하고 수업을 마칠 거예요. 12장은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늘 수업할 내용이 양이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양이 많은 내용이 지금 12장 우리 이미 반복적인 방법, iteration 메소드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12장 보기 전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졸레스키 팩토라이제이션 잠깐 이야기 질문이 있어서 여러분들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하나 틀리게 이야기한 거 있어가지고 잠깐 수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졸레스키 팩토라이제이션 LU 디컴포지션과 LU 디컴포지션처럼 같은 디컴포즈 어떤 매트릭스를 분해하는 방법인데 특별히 어떤 경우에 매트릭스 A가 심메트릭인 경우 그죠? 심메트릭인 경우에는 U 트랜스포즈 U로 분해가 된다고 했죠. 이렇게 분해가 된다고 했죠. A가 심메트릭인 경우에 U트랜스포즈 U로 분해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A가 심메트릭이 아니면 A는 LU로 분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L과 U로 분해할 때 U는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요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때는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사용하면 안 돼요. 예. 네. 자, L의 특징은 로월 트라이앵글라 매트릭스인데 대각선 성분이 1이라고 했죠. 여기에 어떤 값들이 있고 오른쪽 위는 제로고 U는 어플 트라이앵글라 매트릭스니까 어플 트라이앵글라 매트릭스 어떤 값이 있어요? A, B, C, D가 있고 이런 값들이 있고 아래쪽은 제로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난 시간에 교수님이 틀리게 말한 부분이 어디냐면 교수님이 그 오후 수업에 보니까 질문해서 보니까 틀리게 말했어요. U가 어떤 형태가 되냐면 어플 트라이앵글 매트릭스 A, B, C, D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 위는 다 값들 있고 아래쪽은 제로인데 이게 이런 형태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요 대각선 성분이 A, B, C, D 대각선 성분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교수님이 잘못 설명한 것 같아. 그리고 U트랜스포즈는 그러면 U트랜스포즈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죠. 이 부분이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U트랜스포즈 U를 곱해보니까 A와 루트 A는 곱하기 하면
A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값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값이 있어. 요 윗부분에 대각선 성분은 요거를 뭐라고 해볼까요? CD P라고 해봅시다. P 성분 있다고 해봅시다. 4바이 4니까 여기가 P라고 해봐. 그러면 요 값은 지금 P 제곱 더하기 B 이렇게 되죠. 루트 P라고 해볼까? 여기가 루트 P라고 해봐요. 어차피 대칭 행렬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각선 성분 요놈도 그냥 C가 아니고 C가 그냥 C가 아니죠. 여기 또 B가 아니죠. 요 성분하고 두개 엘리먼트 값하고 위쪽에 칼럼 방향으로 두개 엘리먼트 값하고 곱해줘야 되고, 그죠? 맞죠? 그래서 이 성분도 C에다가 여기 Q, 루트 Q, 뭐, 그냥 이 벡터를 Q라고 해봅시다. Q. 도트 프로덕트 큐 여기 있어야 돼요. 마지막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R이라는 벡터가 있다고 봅시다. 이쪽 성분 똑같겠죠. 여기 또 똑같은 R 벡터죠. 그럼 요거는 D 더하기 R 도트 R 이렇게. 교수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틀리기 이야기했는데 LU 디컴포지션 A가 LU로 디컴포즈 될때 대각선 성분이 ABCD라면 A가 심메트릭일 때 LU U 트랜스포즈 U는 이게 루트 A 루트 B 루트 C 루트 D가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요 A 루트 A는 맞는데 요건 아니에요. 요건 틀렸어요. 요건 틀렸어요. 뭐 어쨌든 그렇지만 어쨌든 A가 심메트릭이 되면 얘가 대칭 행렬이 되면 U 트랜스포즈 U가 되는데 어쨌든 1이 아닌 어떤 성분이 온다. ABCD ABCD 이렇게 표시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는 제로, 요 아래쪽은 제로, 어떤 값들이 있고 곱하게 되면 요놈은 a 제곱이 되고 요 대각선 성분은 여기 값하고 여기 값하고 곱해진 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성분은 b 제곱 플러스 얼마 곱이 들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각선 성분은 여기는 c 제곱 더하기 어떤 값이 또 추가되겠죠. 그 값이 뭐냐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색깔로 표시해볼까? 요놈하고 요놈이 요게 되고 요거하고 요거의 곱이 요게 되고 그 다음 뭐예요? 요거하고 요렇게 칼럼의 곱이 마지막에 여기 있는 값 요게 D제곱 플러스 요만큼이 되는 거죠. 요거의 제곱이 되겠지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교수님이 지난 시간에 요 부분을 빠뜨렸어요. 요 부분.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쉽게 그냥 제곱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맞죠? 자, 그거를 수정하고 설명이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나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에 동영상을 보다가 05반 거 보다가 혹시나 틀린 부분, 요 부분은 틀렸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교수님 설명하다 보면 가끔씩 생각 못한 틀린 부분이 있네요. 혹시나 여러분 교수님 설명 중에 약간 이상한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줘요. 교수님도 실수하고 틀리고 실수해서 넘어갈 때도 있으니까 모르고. 자, 오늘은 12장을 계속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12장. 반복적인 방법으로 여전히 우리는 지금 뭐를 풀고 있다고 했죠? 요놈을 풀고 있는 거예요. 가우스 시델 방법, 자코비 방법, 아주 쉬운 방법이죠. 알고리즘, 어떤 방법, 알고리즘,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해. 발산할 때도 있어요. 발산할 때도 있고. 그 발산의 정도를 우리는 relative percentage error로 우리가 발산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이구날 도미넌스가 되면 대각선 성분이 다른 성분보다도 대각선을 제외한 다른 성분보다도 값이 굉장히 크면 그 크기가 반드시 컨버지 되게 돼 있습니다. Example 12 요거 확인했었죠? 확인했고 매트랩 코드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을 거예요. 매트랩 코드는 자세하게 보진 않을 텐데 우리가 뭐 프로그래밍 수업이 아니니까 알고리즘이 가우스 시델이든 자코비 방법이든 반복적인 방법은 의외로 코드는 짧아요. 왜 그렇겠어요? 반복적인 방법이니까 다 코드가 짧은 코드들이 while문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for loop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짧죠. for loop. 그게 이제 컴퓨터로 AX는 B를 푸는 방법 중에 반복적인 방법 또는 linear든 non-linear든 선형이든 비선형이든 반복적인 방법으로 푸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 이유가 빠르게 계산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릴렉세이션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릴렉세이션. 릴렉세이션. 릴렉세이션은 뭐냐면, 새로운 방법은 아니에요. 새로운 방법은 아니고, 지난 시간에 다시 가우스 시델과 자코비 방법을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가우스 시델 방법, X1을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에 X1을 구해진 놈을 바로 X2를 구할 때 X1을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X3는 초기 값 그대로 오고, 초기나 그 이전 값 그대로 오고, X2를 구하고 다시 X2를 업데이트 해주고, X1은 X1 구해진 걸 그대로 오고, 이런 방법.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한꺼번에 이트레이션 한번 돌리, 전체 다 돌리고, 한꺼번에 업데이트 하든지, 이런 방법을 쓰죠. 근데, 이때, 요거는 올드고, 미안해요. 요렇게 할까? 요놈을, 이 X2를 비교해 봅시다. X2. 요놈은 U고, 여기는 요 X2는 올드죠. 요거는 올드고, 그 이전, 아니면 previous, 올드라고 표현해도 되고, 올드라고 표현해도 되고, 또는 previous라고 표현해도 되고, new로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current, 현재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current, 전류가 아니고, 현재. 요 놈은 여전히 old죠. X1은 여기서 new고, 요거는 new. 이렇게 되겠죠. 아, 요 공식은 여러분 참. 요 공식은 어디서 나와요? 요 공식은 어디서 나와요? 요 공식은 그냥 A11, 지금 example이 3x 3인 경우니까 A12, A13, A21, A22, A23, A31, A32, A33에 X1, X2, X3는
B1, B2, B3. 여기서 요놈을 정리한 거예요. 요첫 번째 이퀘이션을 첫 번째 이퀘이션을 정리해서 X1으로 정리하면 왼쪽 편으로 요 이퀘이션이 나오겠죠.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두 번째 이퀘이션을 B2를 X2로 정리하면 왼쪽 항을 왼쪽 변을 왼쪽 사이드를 X2로 정리하면 오른쪽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이퀘이션을 X3를 왼쪽으로 두고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퀘이션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나 궁금해하지 말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요놈은 지금 3x3인데 그죠? 이거는 이제 4x4도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풀수 있겠죠? 5x5도 풀수 있겠죠? n×n도 전부 다 x1, x2, x3, 그 다음 어디까지? xn의 j까지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이퀘이션을 풀을 풀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 어쨌든 이렇게 업데이트. 그러면 요놈들이 전부 다 올드가 되고, 요게 전부 다 뉴. 이렇게 되죠. 이걸 뉴라고 해야 되나? 요 기준에서는 지금 요 이트레이션은 세컨드 이트레이션의 뉴. 요거는 퍼스트 이트레이션. 물론 그 이전에 또 X1, X2, X3가 또 다른 그 이전 상태가 있었겠죠? 요거는 세컨드 이트레이션. 요거는 퍼스트 이트레이션. 요거는 초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세컨드 이트레이션의 결과로 보면 퍼스트 이트레이션의 X1, X2, X3는 올드가 되죠. 자, 그런데 바로 업데이트를 바로 하지 않고 올드와 뉴를 올드 값과 뉴 값을 약간 평균을 해. 쉽게 말해서. 여기에 람다를 곱해줬죠. 예를 들어서 람다는 0.5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뭐가 되죠? 나는 xi의 u는 xi의 u는 금방 가우스 시델이나 자코비 방법으로 구한 xi의 u를 바로 쓰지 않고 xi의 올드와 더해서 평균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최종 뉴로 결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람다가 0.5라고 가정하고 가우스 시델 방법으로 다시 설명을 하면 가우스 시델 방법으로 설명하면 여기 뉴가 나왔죠? 초기에 예를 들어서 x1, x2, x3가 있었겠죠? 여기 초기라고 봅시다. 초기. 그럼 요놈이 뭐예요? 요놈이 올드가 되지. 그 다음에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새로운 x1을 구했어요. 그런데 이 x1을 바로 여기에 적용하지 않고 요걸 가지고 다시 x1의 뉴와 x1의 올드를 요놈을 가져와 가지고 평균을 한 다음에 다시 x1의 new 새로 다시 구하고 요거를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x2를 구했죠? x2를 구했죠? 여기에 아래쪽에 x2가 있습니다. x2의 u를 바로 업데이트하지 않고 x2의 u 최종적인 u는 지금 구한 x2의 new와 x2의 old 요놈이겠죠, 요놈. 요놈을 평균해서
다시 구한 다음에 대입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방법. 그다음에 자코비도 마찬가지죠. 자코비도 지금 보면 퍼스트 이트레이션에서 구했어요. 얘를 올드라고 해봅시다. 올드고 요거 올드가 아니고 요걸 새롭게 다 구한 거죠. 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업데이트를 바로 하지 않고 X1U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X1U는 X1 금방 구한 U에 X1 올드를 더해서 평균을 해서 요놈을 다시 어디에 업데이트하면 돼요? 요 X1을 사용하는 여기에 업데이트하면 되죠. 여기에 업데이트하면 되겠죠. 요런 방법이에요. 그걸 그냥 릴렉세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걸 릴렉세이션으로 합니다. 금방 구한 어떤 X 한 U를 금방 바로 사용하지 않고 XI에 올드 그 이전 프리비어스 요거는 커런트 현재 금방 구한 거고 요거는 프리비어스 그 이전에 구한 값과 서로 어떤 콘스탄트를 곱해서 요놈을 최종적으로 최종이란 말은 이상하네. 커런트의 최종 값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람다에 따라 가지고 0.5로 하면 평균이 되는 거고 만약에 0.5가 아니고 만약에 0.1이 되면 어떻게 돼요? 0.1이 되면 U는 0.1만 가져오고 올드는 0.9를 가져오는 거예요. 올드를 더 비중 있게 가져온다 이 말이죠. 올드를 람다가 작아지면 0.1이 되면 new 새롭게 구한 x 값을 많은 가중치로 가져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람다가 0.9가 되면 어떻게 되죠? 새로운 값은 0.9만큼 가져오고 올드 값은 0.1만큼 가져오니까 이놈이 어떤 가중치가 높은 거죠. 가중치는 영어로 우리가 웨이트라고 합니다. 웨이트. 요거 가중치. 여기다 적어볼까요? XI의 U는 요거 커런트의 최종은 X 람다 XI의 U 플러스 1 마이너스 람다 XI의 올드 요렇게 구합니다.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웨이트라고 불러요. 가중치라고 불러요. 가중치. 그래서 이러한 과정 웨이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어떤 값과 두 개의 값을 더하는 것을 웨이티드 에버리징이라고 합니다. 평균은 평균이죠. 가중치 람다가 0.5가 되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평균 XI의 U와 XI의 올드 이를 더하는 거고 이건 여러분이 그냥 평균이고 그냥 우리가 평균 가중치란 말안 쓰죠. 왜냐? 똑같은 가중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0.5. 그런데 람다에 따라서 요 위의 이케이션은 람다에 따라서 가중치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웨이티드 에버리지라고 합니다. 람다가 0에서 1 사이면 under relaxation이라고 이야기하고 람다가 1이면 no relaxation. 람다가 1 되면 어떻게 돼요? 올드는 전혀 사용 안 하는 거죠. 그럼 relaxation이 없는 거예요. 람다가 0에서 1 사이면 under relaxation이고 1과 2 사이면 over relaxation. over relaxation 오버한다 이 말이죠. 굉장히 유를 많이 가주는 거죠. 1에서 2 사이 굉장히 크게 곱하는 거죠. under relaxation. 여러분, 람다가 0에서 1 사이면, 람다가 0에서 1 사이면, 0보다 커야 되죠. 1보다는 작아야 돼요. 언더 릴렉세이션.
그러면 xi 예를 들어서 반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람다 0.5라고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람다는 0.5, 그냥 딱 0.5 반. 그럼 0.5에 xi의 new와 0.5의 xi의 old. 그러면 이게 빠르게 변화하는 거예요? 느리게 변화하는 거예요? xi 계산된 데다가 xi old를 0.5를 더해서 이놈을 좀더 바로 적용을 하지 않고 xi old를 더함으로써 조금 느리게 변화시키는 거죠. xi new를. 느리게 변화시켜요. 그래서 수렴이 늦어. 만약에 람다는 0.1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xi new 최종은 xi new에 구해놓은 거에 0.1만 가져와. 더하기 0.9에 xi의 올드를 그냥 가져와요. 그러면 올드 값이 그대로 거의 변화하지 않고 여기 반영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천천히 변하죠. 느리게 변화, 천천히 변하죠. xi가 아주 천천히 변한다. 반대로 x, 만약에 람다가 1보다 크고 2까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xi의 u는 뭐1.5 곱하기 xi의 u 그 다음에 1-죠. 1- 람다지. 그러면 람다가 만약에 1.5면 마이너스 0.5 xi의 올드 이렇게 됩니다. 아주 xi 금방 구한 가우스 시델 방법으로 구한 xi를 1.5배나 곱하고 올드는 0.5로 빼. 여기에 굉장히 가중치가 높은 거예요. 올드는 마이너스 쪽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아주 빠르게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좀 패스트 컨버저지가 되고 언더 릴렉세이션 되면 슬로우 컨버저지가 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트루 솔루션을 빠르게 찾는데 유리하고 페일 투 파인드 트루 솔루션을 찾는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느리게 변하니까. 근데 뭐 요거는 이 람다를 그러면 어떻게 정합니까? 이거는 프로블럼 문제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케바케. 알겠죠? 뭐 정답은 없어. 실험적으로 요게 뭐야? 실험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 실험적으로 이퀘이션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다릅니다. 이그젬플 12.2를 볼까요? 자, 이그젬플 한번 봐야겠죠? 12.2를 보도록 합시다. 가우스 시델 메소드 위드 릴렉세이션이 나왔네요. 자, 크라이테리아 토르런스를 10%로 두고 람다는 1.2. 람다 좀 크다 그죠? 오버 릴렉세이션이다 그죠? 람다는 1.2. 이퀘이션이 두개 있어요. X1과 X2 이퀘이션 있죠? 그럼 X1은 이렇게 되고 X2는 이렇게 돼요. 초기 값은 제로로 뒀네요. 그러면 X1 처음에 요 놈으로 처음에 구한 X1은 0.8인데 람다는 1.2라고 했으니까 릴렉세이션을 적용하면 릴렉세이션이 적용된 X1은 1.2 곱하기 0.8 마이너스 0.2 그럼 0.96이 됩니다. 그죠? 0.96.
X2는 처음에 구한 X2는 0.99인데 릴렉세이션을 적용하면 1.118. 그 다음에 세컨드 아이트레이션. 뭐 이때는 에러를 비교할 필요 없죠. 첫 번째 아이트레이션은 에러는 100%고요. 초기 값이 제로니까. 세컨드 아이트레이션의 X1의 릴렉세이션. X1은 1.03, 릴렉세이션은 1.05. 그다음에 에러는 8%. X2는 1.01이 나오는데 릴렉세이션 적용하면 0.97, 21% 여전히 크네요. 서드 아이트레이션 했네요. 서드 아이트레이션 X1은 0.99. X1의 릴렉세이션은 0.98. 0.98. 요 값을 릴렉세이션 된 거를 적용해줘요. X2 갈 때. 맞죠? 고위에서도 볼까요? X1의 릴렉세이션을 X2 구할 때 이렇게 해요. 요 원래 값이 아니고 X2의 릴렉세이션은 0.99. 그러면 서드 아이트레이션이 끝나니까 릴리티브 에러는 X1의 릴리티브 에러는 7% 나오고 X2의 릴리티브 에러는 2.1% 나오네요. 그러면 크라이테리어 토르런스를 만족하게 되겠네요. 토르런스를 만족하게 되겠네요. 정답은 뭐냐면 1이네, 1. 1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수렴을 하고 있죠. 아주 뭐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죠,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혹시 질문 있나요? 30분 정도 지났으니까 질문을 하나 또 받아야지. 시험 공부한다고 출석이 별로 없나? 왜 아직도 50명이 안 되죠? 오늘 안 그래도 출석이 좀 저조할 것 같았어. 49명에서 47명으로 2명이 떨어졌네. 오늘 오후에도 시험 쳐요, 혹시 학생들? 시험 치나? 여러분? 시험 치는 학생 있는가? 시험 치는 학생 있으면 왠지 교수님 동영상을 켜놓고 그 다음에 책상 위는 화면은 교수님 수업이고 책상 위에서는 다른 공부를 막 멀티태스킹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맞죠, 여러분. 저기 그 일반 그냥 우리 저기 코로나 이전에 그냥 수업할 때도 시험 중간고사 때 수업은 안 하지만 중간고사 바로 예를 들어서 직전에 수업에서는 막 중간고사 공부한다고 교수님 수업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보면 책상에는 어떤 학생을 보면 다른 책 꺼내서 공부하고 있거나 숙제를 막 하고 있거나 이런 학생이 있더라고. 자. 런닝리어 시스템 요거는 좀 질문 혹시 없어요? 질문 쉬워서 별로 질문이 없는 릴렉세이션은 가우스 시델 자코비 방법에 그냥 올드와 뉴를 가중치를 준다 이거니까 별로 질문이 없겠죠. 런닝리어 시스템 여러분 런닝리어 시스템 요거 난이도 상이에요. 우리 교재에서 이 슬라이드 S는 아주 복잡하게 다루지는 않아요.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수님 질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다른 수업에서 혹시 이 non-linear 시스템 또는 non-linear equation에 대해서 배운 적 있어요? non-linear equation은 하겠지. 근데 non-linear 시스템의 솔루션을 구하는 문제를 다룬 적 있어요? 그런 걸 다루는가 모르겠네. 여러분, 어떤 다른 수업에서 non-linear 시스템. 이 시스템이란 말은 many equation이라 이 말이에요. 시스템이란 말은 수학에서 시스템이란 말은 many equation이란 말이죠. 리니어 시스템 하면 많은 선형 방정식들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리니어 시스템 뭐 다시 이야기하자면 리니어 시스템 뭐예요? 리니어 이퀘이션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한개 있고 두개 있고 세개 있고 n 개 있고. 그럼 요거를 뭐로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하지. 그러면 A가 몇바몇 되는 거예요? N by N 되는 거예요. 물론 N by N 될 수도 있고 또는 M by N도 될수 있고 정상적으로 이게 unknown이 N이라면 N개 있다면 equation이 N개 있으면 N by N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푸는 거 그럼 이거 솔루션 뭘로 어떻게 풀어요? 그냥 이렇게 풀죠. 그냥 이렇게 풀어요. 어떻게 풀어요? 한 번만에 풀죠. 한 번에 딱 풀죠. 그러면 non-linear 시스템은 뭐예요? non-linear 시스템은 non-linear equation이 여러 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n개 있고 지금 아주 쉬운 예 unknown도 n개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형태를 ax는 b로 할수 있냐면 이렇게 못해. 이렇게 못해요. 여러분 x1, x2 곱해 당장 이게 두개 곱돼 있다 생각해봐요.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x1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x3는 1.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세 개. 이거 non-linear죠, 다. 여기 제곱 있으니까 non-linear죠. 이거 두개 곱해져 있으니까 non-linear죠. 이거를 이렇게 어떤 매트릭스 만들고 x1, x2, x3 미지수 이렇게 딱 예쁘게 만들 수 있느냐? 못 만들죠. 못 만들어요. 그래서 non-linear 시스템은 이렇게 해서 풀 수가 없어요. 한 번만에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푸느냐? 반드시 반복적인 방법. 메소드를 써야 돼. 반드시 반복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반드시 반복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반복적인 non-linear equation 시스템 말고 non-linear equation도 마찬가지예요. equation에 대해서 반복적
방법으로 뭐를 구했느냐 하면 우리가 루트도 구하고 민맥스도 구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봐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캐시는 뭐예요? 이거는 non-linear지. 커브잖아, 커브. non-linear죠? 그래서 이 루트를 구할 때 반복적인 방법을 썼죠. 만약에 non-linear가 아니고 리니어면 요거 리니어죠. 리니어예요. 절편 생각하지 말고, 절편에 있어도 루트 구하는 문제는 리니어.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 하면 딱 바로 오잖아. 한 번만에 구할 수 있죠. 얘는 여기서 기울기 초기 x0에서 기울기로 한 번에 모두죠. 반복적인 방법 써야 되죠. 민맥스 갈 때도 마찬가지, 루트 갈 때도 마찬가지. 이미 반복적인 방법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non-linear equation 반복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구하듯이 똑같은 개념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non-linear 시스템의 솔루션도 반복적 방법으로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Non-linear solution 뭐예요? Non-linear equation의 solution. 예를 들어서 두 개의 f1이라는 함수와 f2라는 non-linear 함수. 이것도 비선형. 선형이 아니죠, 지금. 요 solution, 요런 거할 때. 이 지금 에고는 x1, x2 2차원 공간이에요. 그러면 요 f1이 정확히 말하면 f1의 x1, x2 두 파라메타의 함수라는 거예요. 이것도 정확히 x1, x2의 두 파라메타 함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솔루션은 뭐로 표현되겠습니까? 이 솔루션은 2차원 공간이니까 이게 바로 솔루션이죠. 이것도 반복적인 방법으로 구해야 돼요. 이런 비선형 시스템의 문제는 굉장히 수학에서도 난이도가 높아요. 높은 문제예요. 특히나 non-linear equation 하고 non-linear 시스템하고, 요거는 이퀘이션 하는데 시스템은 많죠. 그래서 난이도가 더 높겠죠. 요놈의 난이도가 요만큼이라면 요놈은 이퀘이션은 시스템은 이만큼이 되죠. 난이도가. 알겠죠?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난이도 상급이에요. 여러 가지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반복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되고, 그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처음에 가우스 시델 방법 그냥 써도 돼요. 한번 볼까요? 가우스 시델 방법. 가우스 시델. 그냥 반복적인 방법. 이퀘이션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비선형이죠. 요 트루 솔루션은 x1은 2고 x2는 3이네. successive substitution, 한번 볼까요? example 12.3. 요두개 이퀘이션. 요게 바로
논리니어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이런 반복적인 방법을 사용하려면 지금 반복적인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가우스 시델 방법. 초기값이 있어야 되죠. 초기값 x1은 1.5, x2는 3.5라고 했네요. 자, 이그젬플 한번 봅시다. 12.3. 자, 12.3을 봅시다. 이그젬플. 초기값 x1은 1.5, x2는 3.5. x 아까 전에 두개 이퀘션 요놈을 어디 갔어요? 요두개 이퀘션을 x1과 x2의 이퀘션으로 표현을 했어요. x1과 x2의 이렇게 두 개로 표현했죠. 자, 그리고 나서 초기값을 넣고 요놈이 x2의 초기값이죠. 넣고 x1을 구해. 아, x1, 아, x1이 여기 또 있네. 요놈은 x1의 초기값이고, 요게 x2네, 그죠? First iteration 다 하고 나서 x1이 2.2가 나오고, x2는 마이너스 24.37이 나왔습니다. Second iteration. 자, 여기서는 relaxation은 안 하네요. 여기서는 relaxation이 지금 없어. 그냥 순수한 가우스 시델 방법. Without relaxation. Second iteration, x1은 마이너스 0.2, x2는 429 나왔네요. 초기값 x1과 x2를 집어넣어주고, u를 구하고, x1, 여기 구한 x1을 그대로 대입하고, x1은 u, x2는 old. 요거는 old. 요놈은 u. 사용해서 x2에 u를 구하고. 요 방법을 해봤어요. 요 방법 해보니까 뭔가 이상하죠? x1은 값이 뭔가 작아지고 있는데 얘는 이제 더 커진다, x2는. 이걸 계속 반복을 계속하면 이 문제는 반복 계속하면 x2는 발산을 해요. x2는 발산해요. 자, 이퀘이션을 여러분 잘 보면 알겠지만 원래 이퀘이션이 뭐냐면 여기서 x1은 해볼까요? 10 마이너스 x1 제곱 나누기 x2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는 10 마이너스 x1 x2에 루트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여기서 봐요. x2는 57 마이너스 3 x1 x2의 제곱. 요거 지금 요렇게 교재에서는 요렇게 했나? 맞죠? 이렇게 했죠? 요렇게 할수 있지만 또는 x2의 제곱텀이 요렇게 여기 있으니까 x2가 여기 x1도 있고 x2 제곱텀이 있잖아요. 그러면 57 빼기 x2 해가지고 나누기 3 x1 요거의 루트 이렇게 취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지금 첫 번째 이 방법을 하니까 발산을 했어요. 발산.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두 번째 다른 방법으로 해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부호는 플러스를 하고 Alternative Solution 이렇게 구해보니까 X1, X2
두 번째 이트레이션, 여기에 첫 번째 이트레이션, 여기에 두 번째 이트레이션. 수렴하는 것 같죠? 2로 수렴하는 것 같고, 요거는 3으로 수렴하는 것 같죠?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렇게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발산할 수도 있어요. 이 비선형 시스템이 어려운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루트 찾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가 루트를 찾을 때, 예를 들어서 초기 값이 잘못되면, 초기 값이 잘못된 초기 값을 구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이퀘이션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fx가. 여기서 루트를 찾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여기가 x0면 이놈을 찾, 이렇게 수렴을 할수 있겠어요? 수렴이 안 돼. 쉽지 않습니다. 최대 최소 구하는데도 마찬가지죠. 이런 비선형 이퀘이션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x0라면 진짜 미는 x의 옵티마이제이션 포인트는 여긴데, 여기에 수렴할 수도 있죠. 여기 요렇게 수렴할 수도 있어. 이걸 뭐라고 했죠? 로컬 미니마라고 했죠. 잘못 찾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법도, 반복적인 가우스 시델 방법도 이퀘이션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어요. Convergence often depends on the manner the equation are formulated. 어떻게 이퀘이션을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converge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컨버지 할 수, 하도록, 다이버지 하지 않고 컨버지 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지금 내용이, 우리 책에서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요 정도까지 이그젬플이, 아, 이렇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요거 지금 가우스 시델 방법으로, 예, 다이버지 했죠? 그래서 이퀘이션을 다른 형태로 만드니까 컨버지를 하더라. 자, 여기까지가 지금 가우스 시델 메소드였고, 가우스 시델 메소드. 그다음 뉴턴랍슨. 뉴턴랍슨은 이야기할 게좀 많은데, 여러분 뉴턴랍슨은 이야기할 게좀 여기에 지금 뉴턴랍슨은 어디서 했죠? 이미 어디서 했죠? 이미 루트 찾을 때 했죠? 반복적인 방법. 그때 교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뉴턴랍슨은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별 3개를 줬죠. 별점 3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넌리니어 시스템, 그리고 이 뉴턴랍슨 방법이 넌리니어, 그때는 이퀘이션이었고 지금은 넌리니어 시스템을 푸는데 뉴턴랍슨을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 또 어려운 방법이에요. 교재에서는 간략하게 간단하게 적어놨지만 지금 이 부분은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시간이. 왜냐면 이게 지금 우리 선형대수의 이 파트 3 리니어 시스템 쪽에 사실 이 리니어가 아닌데도 이렇게 난리니어가 나왔어요. 리니어가 아닌데도 이 시그니처 메뉴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로 우리가 이 시그니처 메뉴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조금 이그젬플도 있고 교수님이 교재에 없는 내용도 조금 준비를 해놨어.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쭉 보니까 지금 오늘 다 못하겠죠? 이 퀘션이 복잡해서. 그리고 참 어제 또 교수님이 수업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최초로 올렸던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였을까요? 아,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였는데, 그 다음에 추가를 더 했어. 메트랩 코드도 추가하고, 교재 있는 거. 그 다음에 12.3 케이스 스튜디오도 추가했어요. 이그젬플 보여주려고. 그래서 새로 LMS 가서 다운받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네. 그리고 또 중요해서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니까.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 오늘 수업하는 데까지 했으니까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고.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 다행이에요. 뉴턴 앱슨 저기, 리니어 시스템 이퀘이션 푸는 건, 리니어 시스템 솔루션 구하는 건좀 어려운데, 요거는 기말로 미루도록 합시다. 오늘 내용에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질문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진도를 별로 못 나갔는데? 진도를 별로 못 나갔네요? 그럼 요거는 언제 하게 되지? 시험이 27일이고 29일? 시험 시간은 다음 주 화요일 저녁에 7시부터 한 1시간 반 정도 시험이 예정돼 있고, 시험 강의실은 LMS에 확인을 하세요. 확인하고. 강의실 두 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05반 2층으로 알고 있는데. 시험 시간에 여러분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질문. 오늘 뭐 일찍 마치려니까 섭섭하나 여러분? 좀더 수업 계속할까? 질문 안 해주네. 질문 받고 마칠게요. 질문 없어요. 질문 없으면 수업 마칠까요? 아, 질문 있으면 뭐든 질문해 줘요. 오늘 LMS는 자 출첵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고. 자, 목요일은 수업은 없습니다. 목요일 수업 없고 동영상으로 간략하게 교수님이 뭐 지금까지의 수업 내용에 대한 리뷰를 올리든지 할 테니까 간략하게 동영상을 보고 출첵을 하도록 하세요. 시험 친다고, 뭐,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수업 외적인 질문, 뭐든지 하세요. 어떤 질문 있죠? 뭐든지 해봐요. 괜찮아요. 자, 김민호 학생. 뉴턴 랩슨 방법과 경사하강법. 뉴턴 랩슨 방법을 경사하강법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할것 같은데. 왜냐하면 뉴턴 랩슨 방법, 어쨌든 기울기 방향으로 내려온 거죠. 경사하강법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뉴턴 랩슨. 근데 경사하강법이라고 부르는 방법들이 사실은 여러분, 김민웅 학생, 뉴턴 랩슨 말고도 많아. 심지어 뉴턴 방법도 있고, 뉴턴 랩슨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안 들어봤겠지만 레벤베르크 뭐 이런 방법도 있고 그거를 통틀어서 유턴 합, 아 저기 경사각응법이라고 이야기해요. 통틀어서 그 중에 유턴 랩슨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경사각응법은 약간 경사각응법은 일반적인 용어. 경사각응법 안에 유턴 랍슨도 있고 유턴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사실 많이 있어요. 뭐 레벤베크 방법도 있고 그게 넌리니어 시스템을 이제 한 학기 배우면 여러 가지 방법 나오는데요. 그래서 넌리니어 시스템을 푸는 대표적인 방법을 제너럴한 방법의 명칭이 경사각응법이고 그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유턴 랍슨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시험 칠때 계산기 필요 없어요. 계산기를 쓰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안 가져도 돼요. 계산기는 쓰지 어 계산 그러면 쓸수 있나요? 질문을 하면 못 쓰게 쓰지 말도록 할 겁니다. 계산기를 쓰지 않도록. 알겠죠? 어떤 계산기는 심지어 그래프 뭐 이렇게 리니어 시스템하고 넌리니어 이퀘이션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공학 계산기 이런 거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계산기는 못 쓰도록 할게요. 사용 불가. KOR 대리 학생은 교수님 불러놓고 왜 그게 없지? 답이 없지? 아, 네이비라고 대답했나? 아, 출첵 왜안 하는지 물으려고 했구나. 자, 수고했어요.출첵하고 있어요. 오늘 출첵이 재주하네? 자, 수고했습니다. So, 마치도록 할게요.